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재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 교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실물로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실물로 교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나온 교재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교재들을 같이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아, 실물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편 교재인데 기초편은 약간 파스텔 톤의 예, 교재고 내용은 뭐 기초편이긴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좀 최대한 여러분들이 물리를 처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은 다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문장으로 개념의 기계와 OX 그리고 기본 문제까지 문제들도 최대한 충실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역학에 이어서 전기력과 자기작용까지 이렇게 자기작용까지 해서 작지만 알찬 교재다 이런 느낌의 교재입니다. 예, 보이시나요? 네. 약간 여기 링이 좀 반짝반짝하면서 좀 예뻐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비해서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구나 손지호 교재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두 번째 개념완성 편은 본격적인 이제 개념서 교재죠. 그래서 필기노트와 교재, 본교재가 같이 이렇게 랩핑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랩핑되어 있는 걸 뜯고 나면 두개 교재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노트와 짜잔. 짜잔까지는 아니고. 네. 그래서 필기노트부터 보시면은 필기노트는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뭐 필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죠. 내가 필기하느라 설명도 놓치고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필기를 이렇게 해서 요 필기를 그대로 제가 강의에서 똑같이 이 필기랑 싱크가 맞게 강의를 할 거예요. 이 숫자도 거의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학년도 개념 강의 들을 때는 훨씬 더 편안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필기노트 이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개념서. 이게 이제 본교재죠.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메인으로 공부할 방학 때 개념서인데 약간 뭐랄까 우주 느낌의 네, 그런 교재인데 이것도 제가 실물로 보니까 네, 좀 예쁜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네, 제 눈에 뭐제 교재니까 다 예쁘죠.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교재 때문에 교재 안 예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 교재도 내용은 전부 아주 충실하게 구성을 해놨고 가장 새로운 최신의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 나와 있고요. 개념서야 뭐제 개념은 좋죠. 네,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장 잘 설명해 드리는 개념 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필기노트랑 같이 이렇게 네, 두개 세트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PST. PST는 기초편과 중급편 이렇게 두 개로 있는데, 기초편은 여러분들이 개념서를 듣고 나서, 개념 완성을 듣고 나서 가장 처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처음 공부할 때, 보는 교재죠. 이것도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랩핑이 되어 있거든요. 두 권으로 랩핑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본 교재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 사용하는 워크북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뜯는 장면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랩핑 온걸 이렇게 뜯으면 두 권이 있는데 네, 각각 모양은 이렇습니다. 네, 모양은 이렇고요. 요게 본 교재, 그다음에 요게 워크북입니다. 요것도 약간 반짝반짝하게 돼 있는데 이제 네모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기초편도 내용은 안에 내용은 이제 컬러로 제가 본교재는 컬러로 돼 있고 그리고 뭐 들어보신 분들 작년에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여러분들 문제풀이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네, 그런 그 내용들을 제가 충실하게 담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초편 본교재와
워크북 소개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중급편 교재도 한번 뜯어볼게요.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또 랩핑되어 있는 거 뜯을 때좀 약간 쾌감이 있더라고요, 저는. 뜯으면 교재가 이런 즐거움이라도 있어야죠. 교재 뜯는 순간. 자, 이것도 이제 약간 연한 파스텔 톤의 중급편 교재입니다. 안에는 본 교재는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용이 이제 중급편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리고 전기력 자기장에 대한 내용인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이 어려운 부분을 잘 해석해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제가 교재를 잘 열심히 구성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워크북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스스로 복습을 할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똑같이 구성을 해서 넣어놨으니까 이두 가지 교재의 중급편입니다. 약간 더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으로 교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네. 기초편, 그다음에 개념서, 네. 이게 약간 그 사이트에 있는 사진하고 실물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 다르다, 실물 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오늘 출근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언박싱까지는 아니지만 교재를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이제 방학이 시작이잖아요. 방학 때이 개념서와 PST 이두 개만 잘 하시면 여러분 진짜로 탄탄한 실력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잘 강의를 깔끔하게 잘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놨으니까 방학 때 제가 방학 공부 방법에서도 설명드렸었죠? 개념하고 PST만 방학 때 완성하면 완전 성공이야. 완전 성공. 알겠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 PST와 개념을 탄탄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5번, 6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탄탄한 실력을 만드시고, 개념은 지금 15개 챕터 중에 지금 이 시점에 13챕터까지 완성이 돼 있고, 아마 이번 주에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12월이 가기 전에 완강이 될 거고, 이 PST는 이미 완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때 교재를 구입해서 바로 공부를 돌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빨리 강의를 찍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방학 때뭐 강의가 올라오는 거 기다리면서 조금 뒤처지는 약간 그런 늦어지는 거 없이 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다음 후속 강의도 열심히 준비할 거고, 이제 며칠 있다가 기출문제집이 나올 건데, 기출문제집도 제가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면 뭐 교재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출문제집은 총 3권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보통 그 인강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한 300에서 400문제 정도밖에 안 푸시거든요. 저는 800문제 정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기출문제 중에 꼭 풀어야 되는 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드리는 그런 기출문제 강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도 나오면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교재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이것으로 간단한 교재 소개를 마치고, 중요한 건, 자, 포장지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얼마나 내가 알차게 내 걸로 만드느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꼭 교재에 구입하신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럼 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